망고의 두 얼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필리핀 어느 마을에 알링로사 엄마와 앙가라는 여자애가 살고 있었어요. 앙가는 엄마가 하는 농사일을 잘 도와주고 이웃 사람들의 일도 거드는 착한 아이였어요. 마을에서는 착한 아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앙가의 가슴 속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앙가는 아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빠가 있는 친구를 보면 괜히 심술이 나서 괴롭히기도 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정이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앙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요정은 할머니로 변신해서 앙가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집까지 갈 수가 없구나. 나를 좀 도와주려무나. 그 말을 들은 앙가는 아픈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주마. 그동안의 나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좋은 일을 하면 그때마다 너의 가슴이 반짝거릴 거야. 사람들은 반짝이는 심장을 보며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말처럼 앙가의 심장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앙가의 마을에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벌레 때문에 한해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한 사람이 의견을 냈어요. 벌레는 불빛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불빛을 이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것을 누가 하면 좋을까? 그 말을 들은 착한 앙가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제 심장이 반짝거리니까 벌레들이 저를 따라오게 하면 될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는 반대했어요. 그렇게 가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지 않니? 절대 안 된다. 엄마, 우리 마을을 살리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앙가는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반짝이는 심장의 불빛으로 벌레들을 따라오게 했어요. 그 후 마을에는 벌레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착한 앙가의 모습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앙가의 엄마는 언젠가는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앙가는 돌아오지 않았고 앙가가 살던 집 앞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새싹은 이내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심장 모양을 닮은 열매가 열렸어요. 딸을 그리워하던 앙가의 엄마는 그 나무를 딸이라고 믿으며 앙가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앙가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가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 열매는 안 익을 때는 신맛이 났지만 앙가의 심장처럼 노랗게 익었을 때는 달콤한 맛이 났답니다. 앙가의 엄마는 열매를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망고를 먹으면
두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안가의 성격처럼 초록빛일 때는 신맛이 나서 얼굴이 찌푸려지고 노랗게 익으면 달콤한 맛이 나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